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35년간 외놈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수치 속에서도 버텨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았던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천국처럼 보냈던 친일매국노들을 다시 찾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엄벌하여 그 잔재마저도 남아있지 않도록 척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 염원들이 모여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대한민국 제헌국회 법률제3으로서 제정되었고, 일본 심장부에서 조국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외쳤던 28독립선언에 참여하여 3.1 독립만세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던 독립투사이자 제헌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려는 일제법정 속에서도 가장 앞장서 그들을 변호해왔던 3대 민족변호사이자 초대 대법원장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비롯해 여운형, 안창호 등을 변호했던 대한민국 초대 검찰총장 등이 모여 우리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고자 발족한 반민특위는 수십 년간의 숙권을 풀기 위해 거침없이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줄이 잡혀들어가는 반민족행위자들을 보며 드디어 다시 찾은 우리나라 이 땅 위에는 더 이상 반민족행위자들 따위가 발붙이지 못하고 잃어버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생을 다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용기 있는 삶에 대해서 존경받으며 대접받는 세상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호의호식을 누리며 구축했던 그들의 카르텔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갈라져 대리통치되었던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군정기라는 시간 속에서 패권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보다 강고히 유지 및 강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적극 기용하고 활용하면서 어느덧 그들은 친일매국노, 반민족행위자에서 애국반공투사 또는 치안기술자로 변신했고, 반민특위 활동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반민족행위자들을 애국반공투사라며 풀어달라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전방위적 압박과 반민특위의 구성원들 중 몇몇의 친일매국행각과 비상식적인 행실 등이 논란이 되면서 힘차게 출발했던 반민특위는 무소불위의 그 강력했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서 각각의 정부가 연이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며 38선 이남 지역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를 채택하며 38선 이북 지역에서 수립된 북한 정부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세력이라 여겼고,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큰 명분 아래 시작된 반공은 이승만 정부의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류의 변화에 발맞춰 일제강점기 동안 자신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 일제에 충성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던 악질 친일경찰들은 광복 이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하며 더욱 가열차게 빨갱이들을 잡아들였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38선 이남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이러한 친일매국노, 반민족행위자들을 애국반공투사, 치안기술자라 칭하며 적극 기용하고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이 시시때때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어느덧 이승만 정부 비판 세력은 빨갱이라는 공식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이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기용된 자들은 보다 높이 올라가고 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마다 않고 자행하며 공적을 쌓아 올렸고, 또 이런 자들을 처벌 또는 구분 없이 되려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몰두하는 사이 제주도에서는 수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져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 그리고 항공이 최우선 가치였던 우리 청년단들의 무자비한 진압과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의해 상처입고 희생되었으며, 이런 학살과도 같았던 행위들을 제주도에 내려가서 가담하라는 명을 거부하며 발생한 또 하나의 비극 여수 순천 사건 등 연이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동안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는 잡아 죽여 마땅한 빨갱이들과 이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바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정적들에게도 적용되어 많은 정적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져 제거되고 사라져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했었고, 광복 직후에는 건준의 평남 치안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미군정기에는 경무부 수사국장이 되어 어지러웠던 이 땅의 치안 유지에 힘쓰며 당시 경찰의 친일매국노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용과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서 적극 비판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50총선에서 이승만이 출마하는 동대문갑 지역에 출마하며
친일 매국노들을 경찰 등으로 적극 기용하고 그들의 악행들을 대려 비호하는 이승만을 정면 비판하며 이승만의 정적으로 급부상한 최능진은 이승만 추종 세력에 의한 각종 공작들로 인해 결국 총선 출마가 좌절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승만을 비롯한 이승만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의 속 시원한 언행에 지지를 표하는 민중들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최능진이라는 존재는 이승만 정부에게는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으며 마침내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의 관련자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건, 혁명이응군 사건을 발표하며 최능진을 구속시키고 6.25 한국전쟁 중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인 1951년 2월에는 북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더씌워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법살인 사건이었으며 이승만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당한 최능진은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무죄로 그 누명을 벗었으며 이렇게 빨갱이로 더씌워 정적들을 제거하는 패턴은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고 반복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혁명이응군 사건으로 이승만의 정적, 최능진을 제거한 이승만 정부는 정부 비판 세력은 빨갱이라는 공식을 자신들의 애국반공 투사, 치안 기술자 등을 반민족 행위자라 규정하고 잡아들이는 반민특위와 정부가 꾸준히 반대했음에도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번번이 반민특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던 제헌국회 내 반이승만 세력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공작들을 시작합니다. 1949년 4월 헌병사령부에서는 비밀리에 이승만 정부 헌병부사령관 전봉덕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를 비롯하여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은하 등이 참석한 군검경 관계자 연석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통해 남로당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자는 결정을 내린 지 얼마 후인 1949년 5월 제헌국회의원 임운원 최태규, 이구수를 시작으로 6월에는 김약수, 의란, 김병회, 김옥주, 강욱충, 박윤원, 황윤호와 8월에는 서윤길, 신성균, 배중혁 등총 13명의 제헌국회의원들을 여간첩 정제안을 통해 남로당의 지시를 받아 유엔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하는 등 제헌국회 내에서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엮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번번이 이승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반민특위 등의 힘을 실어주었던 제헌국회 내 반이승만 세력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의원으로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을 역임한 노일원을 비롯해 특별검찰관을 역임한 서윤길까지도 체포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눈엣 가시였던 제헌국회와 반민특위는 이 사건으로 동시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노덕술 등 당시 경찰 주요 인물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한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는 이승만 정부의 비호 아래 연일 반민특위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국회 프라치 사건이 터지고 얼마 후인 1949년 6월 3일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열린 6.3 반공대회에서는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몰리자 반민특위는 경찰의 경호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어 반민특위 내 사법경찰인 특경대에 의해 간신히 시위대를 해산시킨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반민특위가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을 지휘하는 이승만 정부 내무부에 적극 항의하는 등 반민특위와 이승만 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반민특위는 6.3 반공대회 바로 다음 날인 1949년 6월 4일에 이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은하 등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 내무부 차관 장경근 지시하에 내무부 초대 치안국장 2호 서울시경국장 김태선 등의 주도로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은하가 체포된 지 이틀 후인 1949년 6월 6일 서울시경찰국이 반민특위 사무소를 습격하여 특경대원 수십여 명을 폭행 감금했으며 이러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남, 충북 등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이승만 정부와 경찰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적극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 특별검찰관 서윤길 등이 국회 프라치 사건에 연루되며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국회 프라치 사건과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제헌국회 내 반이승만 세력들은 제거되고 반민특위 활동은 마비되어가는 정세 속에서 김병노 허언과 함께 3대 민족 변호사로 불렸던 이승만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의 주도하에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되었고, 이에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포함한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을 비롯하여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을 역임하고 있던 인사들도 사퇴했고,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제대로 활동조차 하지 않은 채 1949년 10월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성원했고 기원했던 친일매국노 척결 및 친일잔재 청산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던 제헌국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발족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해체되면서 결국 무산되었고, 친일매국노로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등을 찍었던 반민족행위자들은 대부분 병보석 및 무죄 판결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친일매국행위를 저지른 죄로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불굴의 기업가, 애국반공투사 등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간첩 정제안에 의해 남로당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프라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체포당한 제헌국회의원들은 경찰서가 아니라 헌병사령부에 수감되어 변호인 접견조차 금지된 상태로 취조당하는 등의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는 속에서 재판 과정 내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수사 결과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거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노일환, 이문호는 징역 10년, 김약수, 박윤호는 징역 8년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엮인 다른 의원들도 최소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의원들은 1심 전원 유죄 선고 이후에도 모두 항소하였으나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관련 의원들은 월북 또는 납북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프라치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제헌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과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관계로, 사실 김약수의 본명은 김두전이었으나 먼 미국 땅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는다는 뜻에서 친구 김원봉, 임영권과 함께 호를 각각 약수와 약산, 여성으로 지었으며, 이후부터 이들의 독립운동에 감명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김두전은 김약수로, 김원봉은 약산으로 불려졌으며, 그렇게 독립운동가로서 일생을 다 바친 김약수와 김원봉은 결국 그토록 염원했던 광복 이후 악질 친일경찰 고문기 노덕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친일매국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배려득세하게 했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떠나 모두 월북했으며, 이로 인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평생을 다 바쳤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훈장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독립투사이자 반민특위 초대위원장으로 친일매국노들을 반민족행위자로 엄벌하려 했던 김상덕은 반민특위 위원장을 그만둔 후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으며, 그의 유일한 핏줄 김정육은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50세가 되도록 취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반민특위 해산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회 프라치 사건,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에 대해서 적극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따라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이들의 일제강점기 시절 경력과 반민특위 해체 과정 전후에 거쳐간 자리를 보면 이들이 이승만 정부의 비호하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유지하고 이어나가려 했던 이승만 정부가 이후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자행하며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민특위가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마치 이후 수순처럼 발생한 백범 암살 사건을 중심으로 3부에 걸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한인애국단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등을 역임하며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백범 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